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달에 가장 춥다고 하는 날 아닐까요? 영하 21도까지 떨어진답니다. 자, 이 썰렁한 날에 그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아날로그는 쉽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마 연결을 하지 못했거나 주변에서 그 아날로그에 대해서 어렵게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날로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의 생활 습관,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 이거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턴테이블의 수평을 맞춰줘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평을 맞춰줬을 때, 이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나무 같은 것들이 그 위에서 수평이 안 맞았을 때는 한쪽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많이 경험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뭐 높낮이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가드레지의 좌우를 맞춘다. 그게 뭐 아지무스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무슨 영어로 이야기하면 레터링 밸런스네, 아지무스네, 버티칼 뭐 트래킹 앵글이네, 그 HST네, 뭐 기타 등등 뭐 많죠.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되는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다 살아오면서 필요했던 것들이고 경험했던 것들이고 우리가 살아면서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용어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용어하고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내가 경험했던 것대로 생활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이 아날로그라는 것은 아, 이게 단순한 거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조금 뭐 아신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그런 거에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용어 같은 것들이 뭐 영어로 된 용어라든가 아니면 뭐 독일어라든가 기타 등등 그 외국 용어들을 자꾸 갖다 쓰는데 뭐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용어들이 우선이 아니라 용어들은 그냥 나중에 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용어가 이렇게 사용됐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근데 그뭐그 암의 수평을 잡아준다. 뭐 하는 것들도 그냥 암의 수평을 판 위에서 잡아주는 것을 그냥 암의 수평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판에다가 바늘을 놓고 카드리지를 놓고 그리고 암의 수평이 맞아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버티컬 트래킹 앵글이네 뭐네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이 버티컬 트래킹 앵글, 버티컬 트래킹 앵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이 처음부터 단어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카드리지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끔 카드리지를 만드는 회사들도 마찬가지 카드리지를 토남에다 달고 그냥 카드리지가 그 돌아가지 않는 판 위에 얹어 놓은 상태에서 토남이 수평을 딱 유지하면 판과 수평을 딱 유지하면 그러면 기본 세팅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뭐, 오버행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런 말들, 저런 말들 중에서 이제 순수 한글로 했을 때더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뭐, 암의 수평을 맞추면 됩니다. 라고 할것 같고, 처음부터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VST, VST 하고 하면은, 저게 뭐지? 하는 단어 찾다가 불다 보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쉽게 좀 설명하다가 아좀 중급 이상 올라가시면 그뭐
아지무스네, VST네, 뭐그뭐아 VTS네, 그뭐아 VTA네, 아 용어도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문 용어로서 선물용을 하고 하면 그때 가면 도리어 또 이제 한글로 표현하는 게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게더 좋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전문 용어를 쓰기보다는 전문 용어는 보조적으로 어떤 것은 수평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그 버티컬 트래킹 앵글이라 그럽니다. VTA라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보조적인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디지털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저도 한때 그 프로그래밍을 짰던 사람인데 C 프로그래밍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근데 워낙 뛰어난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C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그 유저가 사용자가 그거를 이 화면을 보면서 쉽게 쉽게 알수 있게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DA 컨버터든 뭐든 이제 그 디지털 쪽 장비를 세팅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쉽게 되어 있냐가 그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의 능력이기도 한데 그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감각이 좀 부족해서 그럼 자기의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짜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넣으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그 사람의 원하는 바로 넣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래머가 아주 그 뛰어난 감각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면 뭘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이고 하는 게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이란 거는 생각보다도 그 세팅에 대한 것들을 그 프로그래머가 원한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머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도리어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죠. 근데 아날로그는 항상 나중에 접속을 해보면 아,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이었구나. 내가 갖고 있던 하나의 그 살아왔던 하나의 방식을 이렇게 했던 그 경험들이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날로그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